내가 사건 딱 당하고 400만 원 있었어요. 송재산 400. 뭐해 그걸로? 우리 딸 시집가는 거 보류. 돈 있어야지 뭐 해지. 그래서 외국 가자. 그 외국 가는데 돈 있어야지. 와이프 죽은 날 42만 원 갖고 갔어요. 미국에. 한국에선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. 가장의 책임감을 안고 홀로 미국으로 간 그는 2년간 관광 가이드를 했습니다. 하루에 14시간씩 탔어요. 버스를. 그게 까꿀로 타잖아. 안내양은 어지럽고. 밤새 공부해. 그 지리 공부를 모르니까. 바빴어. 그 팁을 가는 버스마다 주니까 내가 그 1달러도 안 쓰고 내가 친구 후배 집에다가 싸놨어 그 돈을. 미국에서 버셨던 돈을. 그렇지. 하고 또 털털이. 그래 와이프하고 둘이 9평에 살았어요. 우리 와이프랑은 다 몰라. 내가 뭐 어떻게 지냈는지. 비닐하우스에 가서 배추 상추 뭐 정도 했다. 하루에 2만 5천 원 받고. 참 그런 바람만장하게 있어서 지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지나간다. 하려면 해라. 그런 것 같아.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선의로 한 일이 빚으로 꽂힐 줄은 몰랐습니다. 삶은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인가 봅니다.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한 오피스텔을 찾은 이상용 씨. 잘 정돈된 이 집은 또 뭐죠? 혹시 여기서 지내시는 건가요? 야, 이 사무실은 나 혼자 아무도 몰라. 여기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옛날 친구들 만나고 혼자 조용히 책 보고 운동하고 여기서 운동도 해요. 이런 거를 내가 한 달에 하나씩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스케줄 표야. 이게 1월 달. 응? 이거 이제 이거 작년 5월에 이렇게 바빴어. 이렇게 바쁘니 70대 넘어서. 응? 정신 하나도 없잖아. 전부 다 지방. 안산, 전주, 성동, 부산, 용인, 울산. 이젠 쉴 법도 한데 좀처럼 쉬질 않습니다. 힘들었구나. 대단하구나. 고마워. 안 찾으면 슬퍼. 아, 나 가는구나. 생각이.